이건 저 같으면 또 왼손 뒤돌리기로 치는 게 저는 이것저것 확률을 생각하고 칠것 같은데 역시 쿠드렁 선수는 정확한 득점을 선택한 것 같네요.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, 이게. 득점이 되려면 30보다는 조금 전에 들어와야 되네요. 그렇다는 것은 3쿠션째 30에 들어와야 힘이 빠지면서 30보다 좀 짧게 가니까 목표 지점은 여기구나. 그렇게 생각해 놓고 흰 공에서 노란 공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췄을 때내 공이 어떻게 진행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. 그러면 25 출발, 3 정도를 향해서 들어가니까 투팁이라면 25에 떨어질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투팁의 회전, 노란 공의 오른쪽 2분의 1 정도를 맞추면 25보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길어지면 길었지 짧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투팁에 2분의 1칠 텐데 아마도 쿠드롱 선수는 노란 공이 여기 왔다 절로 내려가서 다음 배치를 좋게 만들 의도를 가지고 두껍게 치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그냥 제 방식대로 왼쪽 회전 투팁에 노란 공 2분의 1 정도를 겨냥해서 쳐보겠습니다. 아, 25에 떨어지는 거 맞죠? 이렇게 되니까 짧아지는구나. 그리고 2분의 1도 못 맞췄네요, 제가. 이런 게 경험의 차이입니다. 당구공이라는 게 내가 예상한 대로 다 가지는 않습니다. 당구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서. 그렇다는 거는 3칩 정도의 회전을 주고 곡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3팁 회전을 주고 치는 게 키포인트였나요? 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